네, 오늘은 무부업의 저자 성 일레인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성장일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성인레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대기업에서 엑셀러레이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는 창업 기획자인데요. 창업하시는 사내 벤처나 신사업 팀들을 육성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리고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근데 제가 작가님 이제 프로필 보고 네. 제가 이제 만났던 분들 중에서 일단 학벌이 제일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카네기 멜론 경영 아, 학사도 네. 최고잖아요. 아, 네, 일단 네. 미국의 대학에서는 네. 학부의 경영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고, 네. 그죠? 맞아요. 네, 맞죠? 맞아요. 많이 카네기 없죠. 멜론이 최고다. 아. 맞죠? 여기까지 맞죠? 예. 한 탑5는 되는 것 아, 같긴 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콜롬비아 MBA도 그렇고, 하버드도 네. 그렇고, 네. 이제 최고의 대학들을 다 거치셨는데, 네. 어떠세요? 최고의 대학들을 다 나와보니까 이제 네. 학벌에 대한 생각, 학교에 대한 생각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있을 수 있는데, 네.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죠. 뭐 편하게, 네. 네. 아, 제가 20대 때만 해도 약간 학벌이 뭔가 능력의 척도? 아니면 학벌이 뭔가, 이후 이 사람의 성공의 척도? 이런 건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40대가 되고 나서 보니까 네. 학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요? 근데 네. 약간 그래도 성실함의 척도는 있는 것 같아요. 성실함의 척도다. 네. 그래서 너무 막한 학교를 막 8, 9년째 다니시는 분들. 그러면, 아니, 남들은 4년에 끝나는데 이분은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8, 9년을 다녔지? 약간 좀 속도감에 있어서 좀 성실하지 않았나? 아, 성실하지 않지 않나라는 퀘스천을 갖게 되는데, 사실 진짜, 카네기 멜론이랑 뭐 이제 콜롬비아랑 하버드에 가면 다 사실은 다 티어가 좀 다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근데 진짜 다 너무 비슷해요. 사람들 생각하는 것도 많이 비슷하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네. 그런 분들은 있어요. 막그 미국에서도 원 썼을 때 네. 꼭 하는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Are you the first one to go to college라는 게 있어요. From your family.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네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4년제 대학을 네가 간 거니?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이거 네. 모든 대학 원서에서 무조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학력이나 이런 거는 교육이나 이건 어느 정도, 세대 간에 약간은, 세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가 그 틀을 깨고, 이 4년제 대학을 너희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왔니라는 질문을 꼭 하는 이유는 네. 그 혁신성 이런 거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전에 네. 콜롬비아를 갔는데 이 저랑 진짜 친했던 네. 지금도 친한 이분이 그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대학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BA를 간 사람은 그 가족 중에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님 중한 분은 이제 뭐 마약 이슈도 있으셨고 알코올 이슈도 있으셨는데 네. 이 아이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얘는 다르다. 얘는 another 레벨이다. 나는 사실 주어진 것을 그냥 모범생으로 잘한 케이스인데 얘는 본인이 갖고 있는 틀을 완전히 깼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정도가 돼야 뭔가 학력에 있어서 아 대단하다 뭐 이런 정도가 되지 그냥 사실 좋은 데 나오셨잖아요. 다들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 그냥 좋은 대학을 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아, 그럼 보통 이제 그럼 네. 내가 그 가족들, 우리 가족들 중에서 네. 처음으로 간게 가산점에서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게요. 네. 심지어 입학 원서뿐만 아니라 입사 원서에도 그걸 쓰게 돼 아, 있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웬만한 뭐 컨설팅이나 뭐 인베스트먼트 뱅크 그 투자업이나 이런 데는 무조건 쓰게 돼 있던 것 같고, 웬만한 대기업, 미국 대기업도 다 쓰게 돼 있어요. 물론 뭐 중소기업은 자기 포맷이 좀 자유로우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은 이전에는 그 마이너리티라 그래서 이제 뭐 동양인이나 이런 여성 우대하는 그런 정책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사라지긴 했는데 아직도 사회의 소외계층들이 그렇게 뭔가 자기의 틀을 깨고 성장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죠. 그게 저는 진짜 창업가 정신, 엔터프레니어십인 것 같아요. 아니 그 작가님 말씀하신 그런 약간 철학이랄까 그런 게 네. 작가님 삶에 드러나는 게 네. 새로운 거 자꾸 막 아, 도전하셨다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네. 보통 뭐 카네기 멜론 경영학사를 가서 졸업하고 뭐 콜롬비아 MBA나 하버드 석사 갔으면은 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아이비
월가 네. 이런 데 가서 야, 억대 한번 하고 빨리 해서 뭐 빨리 땡겨서 빨리 빨리 파이어 좀 되는 거 이게 일반적인 목표가 생각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지금 제가 보니까 네. 저랑 같이 학교 나온 분들이 많이들 컨설팅 아니면 IB로 많이 가셨는데 네. 저는 그 처음에 이제 갔던 회사가 방송국이었는데 방송국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방송국이니까 이름을 네. 밝히지 않고 막 고함이 막 네. 샤우팅이 막 하면서 막 네. 1분 1초를 다루는 이 페이스에서 일을 네. 하다가 한국에 네. 딱 오니까 1번 대기업에 갔는데 인터뷰할 때 질문부터가 너무 느린 거예요. 속도가. 네. 저도 원래 성격이 그렇게까지 급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학부생이나 이럴 때까지는. 근데 미국에서 딱 2년 방송국 일을 하고 나니까 너무 다 슬로우 페이스예요. 그나마 컨설팅이 좀 빠를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그때 좀 생각했던 게 그때 좀 약간 단순한 논리로 어디가 가장 많은 신제품을 내지?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TV나 이런 거는 막 3, 4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 한 달에 막 몇백 개씩 제품을 찍어내는 업계가 뭐지? 그게 사실은 이제 화장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초봉을 네.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화장품 회사였는데 네. 초봉이 110만 원? 그러니까 네? 한 달 월급이 네. 저한테 떨어진 돈이 막 111만 원 이런 거예요. 아니 그 A사에서? 네 A사에서 A사에서 이름 밝힐 수 없는 그 회사에서 A사 B사 C사 네네. 있는데 A사에서 네네 네. 그래서 그랬는데 네. 이제 그때 당시에 택시비를 네. 한번 타면 10,000원 15,000원 이랬거든요. 네, 그 네. 저희 집까지 오는 저희 네. 집 이때 잠실 살았고 이제 거기 A사에서 올 때 택시를 타면 근데 택시를 빠듯하게 한 20번 타면 네 그렇죠 돈이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네. 거예요. 근데 또 일은 새벽 2, 3시에 끝나요. 그래서 찜질방 가서 많이 잤어요. 되게 가난했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네, 돈이 없었지만 네. 재밌었다. 왜냐면 너무 빠르게 돌아가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아니 근데 그 당시 상황에 그럼 콜롬비아 MBA 따고 하버드 석사인 상황에서 아니요. 그때는 그냥 학사만 있었어요. 학사, 칼라게, 네. 카네기 멜론 경영학사한테 네, 있었을 때 학사 졸업하고 봤어요.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한번 있는데 네, 네. 이제 이제 너무 이제 밤을 많이 새니까 네. 이제 막 한 달에 신제품 20개씩 찍어내거든요. 한 브랜드에서.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렸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네. 느낌이 싸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눈에 잘못된 것 네. 같아요. 왜냐면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화장품 중에서 집었다 생각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는 그게 네임펜인 걸 알았죠. 아 진짜요? 이거 지금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그 회사에서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네. 눈이 또 빨갛게 충혈되고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빨간 눈에 막 그렇겠다 진짜 막 네임펜이었으면 더 또 그때 머리가 더 노랬으니까 네. 쟤 뭐지? 약간 그 정도로 약간 레전드로 일을 하고 나니까 네. 그렇게 한 7, 8년 일을 했거든요. 그 회사 그 다음에 또 다른 화장품 회사 네. 진짜 화장품에 더 이상 영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난 다 했다. 내 영혼을 다 불러 태웠다. 네. 네. 아 그럼 그렇게 7, 8년 기업에서 근무하시고 다시 네. 그러고 나서 네. 마지막으로 이제 브랜드 아이 개발하는 이제 커머스 쪽으로 옮겼어요. 네. 그래서 커머스에서 4년 있었는데 네. 이제 그 회사에서 완전 꼬꾸라졌죠. 커리어가. 제가 이제 생각했던 저는 7, 8년 동안 약간 네. 에이스 오브 에이스였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제가 좀 모범생이에요. 우리가 다들 말을 잘 듣잖아요. 네. 저는 부모님 말씀도 거슬려 본 적이 없는데 네. 근데 그 상사의 말씀을 신으로 받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늘 이제 승진하고 이래서 no problem 이런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딱 그 회사에 갔는데 이게 당연히 내 거야. 약간 이거 당연히 승진 내 거야 라고 네. 생각했던 게 너무 처참히 무너지고 저의 옆에 사람이 되더라고요. 배신당했구나 약간. 네. 근데 네. 약간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네. 되게 셌어요. 네. 그래서 약간 상사를 붙잡고 제가 좀 하소연을 했던 것 같아요. 울면서. 네. 네. 내가 왜 승진 안 됐냐. 네. 네. 왜 안 됐냐 네. 그랬더니 근데 뭐 해주는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뭐 네가 어려서 그래. 아니면 네. 뭐 네가 조금 더 회사의 열정을 보여봐. 어떻게 더 열정을 보이니까. 그래서 그때 약간 처음으로 망했다. 내 인생은 망했다. 그러니까 커리어가 꺾였다. 네, 커리어가 꺾였다.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미 그때 이혼을 하고 한 4, 5년 차였어요. 그래갖고 사실 커리어가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모든 거. Career is me. 네. 약간 이런 되게 Career is lane.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살았는데 네. 이게 딱 꺾이니까 내 인생은 망했다로 잘못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맞아. 근데 사실 제 인생이 망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뭐 한 번 승진 누락됐다고 뭘. 근데 그게 사실 네. 어, 그 승진은 그 승진이 이제 일반 사원에서 임원으로 가는 게이트웨이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딱 막히니까 네. 어 이게 어 이게 막힌다는 건 네. 뭔가 나는 그러니까 평사원으로 네. 사원급에서 할 때는 되게 우수사원인데 네. 난 임원이 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아, 처음 해봤죠. 임원의 자질이 없나? 네. 그런 생각 들었겠다. 네. 진짜. 네. 나는 이 G6라는 그 등급이 약간 사업부장급인데 네. 나는 평생 여기 그 요 큐비클 데스크에서 일해야 돼? 나는 저 방에 못 들어가? 이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딱 사업부장서부터 네. 방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약간 이미 마음을 다 짰단 말이에요. 사무실 네. 어떻게 네. 꾸미고 네.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꾸며야 되겠다. 인테리어 이렇게 해야지. 인테리어 되게 중요하니까 네. 네. 환경은 사람 만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혼자 막 되게 취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그 아침에 막 출근할 때 이제 더 이상 큐비클 없어도 돼. 이제 네. 막 그러면 안마 의자를 갖다 놓나? 네. 뭐 이런 네. 생각을 다 하고 네. 생각을 하고 이제 몇 년을 버텼는데 딱 너는 그 방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얘기처럼 들렸어요. 그 약간 문이 확 닫힌 느낌? 네네. 셔터 탁 닫힌 느낌? 네. 그래서 어? 그때 약간 어? 저 방에 저 문턱을 넘을 수 없나 보다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때 몇 살이셨어요? 2017년도니까 네. 만으로 25이요. 25? 35. 아, 그 35살 임원을 눈앞에 두신 거네. 빠르긴 네. 빨랐네요, 확실히 근데. 빠르긴 빨랐죠. 왜냐하면 네. 최연소 팀장을 그러니까, 했으니까 네. 네. 성과도 괜찮았거든요. 그럼 이제 뭐 그냥 지금 와서 돌이켜 봤을 때 네. 누락의 원인은 뭔 것 같아요? 누락의 원인은 라인? 라인도 정치? 아니고 정치도 네. 아니고 네. 그냥 걔가 나보다 잘나서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리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제가 떨어지는 거는 쟤한테 뭔가 있는 게 나한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가 부족했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사실 다 제 탓이에요. 이걸 계속 산사탄만 하면 네. 삶이 되게 피곤해지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는 그때 딱 2017년도에 그 만으로 35대 이게 문이 닫혔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한 일주일 동안 휴가 쓰고 안 나왔어요. 오. 네. 왜냐면 네. 휴가가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아, 일만 해가지고? 일만 해가지고. 네, 네. 그때까지는 정말 휴가 연차비로 월급을 받을 때니까 왜냐 하나도 안 썼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거의 한 20일을 안 써야 월급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한 일주일 연차 쓰고 이제 이전 회사 상사들, 동료들 네. 이렇게 네.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뭐 분당에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가서 계속 우는데 네. 계속 울어요. 네. 아, 제가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네. 그 인생에서 그 슬픔 좀 별로 없거든요. 아, 승승장구 하셔가지고. 아니 뭐 이혼해도 네. 아니 그냥 내가 잘못했지 네. 약간 그렇게 되는데 네. 근데 막 물론 슬프지만 막 이게 막 정말 막 레스토랑이 떠나갈 것처럼 네. 울진 않았어요. 네. 방에서는 울었지만 네. 근데 이건 진짜 너무 쪽팔리게 누가 보면 진짜 무슨 실연의 아픔을 진짜 대단하게 겪은 여자인 것처럼 막 네. 분당 이런데 그냥 모르는 레스토랑 가서 막 엉엉 울고 근데 이 친한 언니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우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 근데 저는 약간 인생이 내 모든 걸 여기다 걸었는데 제가 뭔가 거절당한 느낌? 그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거 전부 네. 인생 전부였으니까. 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아, 유학을 가겠다. 네, 마음먹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커리어를 다시 써야겠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간 게 이제 MBA. 콜롬비아 MBA. 갔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네. 아침 7시에 해커스에 가서 네. 단어 외우는 수업이 있어요. 네. 왜냐면 혼자 이게 좀 의지가 그쵸? 부족하잖아요. 네, 네. 단어 외우는 수업 듣고, 8시 반에 이제 다시 회사로 출근하면서 그때는 운전을 전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책에서 읽어야 되니까 네, 단어장을 네. 그래서 버스 타고 가면서 단어 외우고 그러면서 네. 시험 봤던 것 같아요. 왜냐 머리가 이미 좀 굳었잖아요. 네, 시험 보는 머리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학원 입학 시험을 봤죠. 아, 그 책에 이제 이번에 쓰신 책의 첫머리에 네. 그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써주셨더라고요. 네. 이전에는 많이 일하고 적게 받았는데 지금은 적게 일하고 많이 받는다고. 네. 그 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셨다고 네. 쓰셨잖아요. 맞아요. 답을 찾으셨나요? 틀을 깨야 돼요. 남들의 성공 방식이라는 틀을 깨면 돼요. 그러니까 남들의 네. 성공 방식은 네. 우리가 되게 이제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저희 윗세대잖아요. 네. 그런 분들 보면 그냥 진짜 근면성실하세요. 그렇죠. 네. 그 맨날 상사의 말에 무조건 예스 예스 예스를 하면서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 11시까지 야근하고 네. 주말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분들은 주 6일째가 몸에 익어 있어서 네, 맞아요. 계속 네. 주말에도 나오시는 상사분들이 네.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의 방식으로는 뭔가 내가 이 게이트 문을 못 열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저도 똑같이 해봤는데 네. 이 시대는 바뀌어서 그게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 문을, 저 임원실의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지? 를 되게 고민했죠. 근데 그러려면 뭔가 나만의 성공 공식이 있어야 되겠다. 저 사람이 하는 거에 반대를 해볼까? 반대로? 그럼, 네, 완전 아예 그냥 반대로. 네. 저분은 굉장히 오래 일하잖아요. 네. 근데 조금이라고서 많이 버는 직종이 없나? 조금이라고서 많이 벌 수 없나? 네. 이런 생각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뭐예요, 그게? 그게 네. 업종을 좀 전환하는 걸 꿈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계속 제조업과 커머스에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 되게 굉장히 재밌는 걸 봤는데 이제 MBA를 갔는데 진짜 바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사실 연봉이 낮아요. 그러니까 맨날 수업에 막 들어오고 네. 막 계속 막 핸드폰 보고 네. 막 이런 애들은 네. 막 상사 메시지 막 미국에도 되게 공손하거든요. 보스라는 개념에 있어서 yes sir 막 이러면서 네. 하는 애들은 보면 연봉이 되게 짜요. 이렇게 서로 연봉을 오픈하거든요. 네. MBA를 가면 네. 근데 되게 여유롭게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네. 되게 여유롭게 네. 되게 여유롭게 들어오는데 내가 이거 다 돈 냈어. 근데 미국에도 원래 더치페이를 많이 네, 하는데 이거 내가 다 냈어. 약간 이런 애들 있단 네. 말이에요. 제가 집이 원래 잘 사나? 이런 네. 여러 가지 고민을 하잖아요. 네. 그 나중에 물어보니까 제조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 네. 사랑했던 저희 동료들은 약간 그 제조업을 하는 그 MBA 친구들은 좀 늘 바쁘고 맨날 출장 가고 맨날 공장 가야 돼. 공장이 또 막 오지에 산골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데 네. 가서 막 몇 박 며칠 하고 이러는데 어떤 애들 몇 명 보면 IB나 아니면 이제 VC업, 벤처 캐피탈업이나 아니면 자기 사업해서 엑시트한 네. 애들은 네. 여유가 배어난단 말이에요. 그냥 그쵸. 티셔츠 하나를 네. 입어도 뭔가 여유가 있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걔네한테 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랬더니 이제 일단 내가 코리안 마켓은 잘 모르겠는데 네. US는 그렇게 제조업으로 네. 큰 돈을 벌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직장인으로. 그러니까 좀 업종을 변환하는 게 어때? 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거를 이제 2017년 이제 그때 몰랐어요. 그 이전까지는 몰랐고 그때 몰랐어요. 가서 이제 네. 학교에서 알았구나 이제. 네, 그러니까 뭔가 내 방식이 잘못되어 있는 건 알았는데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다 몰라요. 그쵸, 저희 상사들 네. 몰라요. 그쵸. 자기의 성공 방식밖에 네. 그거는 MBA를 가서 제가 저의 동기들 그리고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선배들 네. 이런 사람들 좀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경제적 자유를 얻은 선배들은 시간도 많아요. 네. 근데 경제적 자유를 얻지 않은 선배들은 바쁘죠. 바빠서 네. 인터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일단 인터뷰 되냐고 했을 때 아니면 네. 티타임 뭐 인터뷰는 아니고 티타임 되냐고 했을 때 예스 하면 일단 여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생활이 어때? 이렇게 그냥 약간 이렇게 넌지시 떠보면 나는 뭐 자유로워. 뭐 이렇게 I'm very relaxed.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지? 저 사람은 어떤 업종에서 일하지? 저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지? 이걸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빠르게 하려고 업종에 전환을 했는데 뭐 그 다른 분들은 뭐 창업해라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네, 네. 뭐 work for yourself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네. 좀 되게 다양한 조언들이 있었어요. 그랬지만 저한테 좀 맞는 거를 전 선택을 했죠. 아 그러면은 콜롬비아 MBA를 졸업하자마자 하버드 네. 석사를 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바로 했어요. 그 MBA를 네. 하면 보통 이제 뭐 다시 취업을 네. 일반적인데 왜 석사를 가신 거예요? 그때 콜롬비아 MBA 때 들었던 수업이 이제 네. 이노베이션 루프라는 수업이었어요. 혁신 수업이었는데 거기서 맨날 얘기하는 게 하버드에서 이거를 생각해낸 게 뭔가 있는데 네. 뭐 그다음 스탠퍼드에서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고 자꾸 얘기하니까 린 스타터, 그 다음에 애자일, 그 다음 네. 디자인 띵킹,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계속 교수님들이 다 이제 뭐 하버드나 뭐 스탠퍼드나 이런 데서 공부하신 분들인데 자꾸 그 학교 이름을 대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를, 아니 당신이 거기서 이걸 배웠는데 그 기법은 언니한테 알려줄게. 근데 그 얘기를 한 6개월째 들으니까 아 그럼 내가 가서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하버드 석사까지 따시면은 네.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많아지죠. 네. 그 이제 생각이 완전 180도 바뀌시고 여러 가지 네. 경험도 공부도 하시면서 네. 최종 선택한 건 뭐셨어요? 그 당시 고민했던 건 뭐였고 네. 그 고민했던 중에서 선택한 건 뭐셨던 거예요? 아 그때 고민을 여러 개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재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밤을 새는 일은 안 되겠다. 그건 좀 생각을 했던 워라벨, 것 같아요. 워라벨. 네. 왜냐면 두 번째 결혼이잖아요. 네. I have to save this marriage. 네. 이런 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너무 결혼 생활에 집중을 못하는 밤을 새는 정도는 안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 주말은 나가도 되는데 밤을 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일을 하면서 뭔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안 되겠다. 그 두 가지 축에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네. 돈은 이전에 대비해서 이제 업종을 전환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처음 들어간 회사가 금융업이었어요. 금융업? 네. 그렇죠. 네. 근데 금융업이 들어갔는데 네. 되게 안정적이더라고요. 이렇게 캐시플로우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때 너무 지루했어요. 그래서 뭔가 금융업에 있으면 네. 그건 그 스트레스 레벨 제로 그다음에 네. 돈도 많이 줘 그다음에 네. 워라벨도 너무 좋고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거의 재택 100%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괜찮은데 근데 그때 이제 딱 느낀 거죠 아 이렇게 하면은 5년 뒤에도 똑같을 것 같아 그쵸. 10년 뒤에 똑같을 네. 것 같아 너 이러려고 그렇게 열심히 삼고 앉아라는 네. 생각을 저한테 좀 했고 네. 그때 처음으로 저의 방향성이 좀 바뀌었죠. 저는 그때 이 나머지 뭐 워라벨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너는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지만 행복하냐라는 거를 제가 저를 처음으로 안 게 그게 이제 30대 후반이에요. 네. 그게 저는 이제 성장이라고 뭐 누구는 표현하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냥 뭐 오늘 하는 일이 내일 하는 일과 다르고 그다음에 내가 5년 뒤가 예측이 불가능한 네. 거예요. 내 미래가 나도 모르겠어야지 네. 마치 무슨 점쟁이가 찍어준 것처럼 네. 5년 뒤에도 요거 돌리고 네. 데이터 돌려서 내면 너 월급 받아. 이거는 싫었던 것 같아요. 그걸 안 게 이제 처음 금융회사 가서 정말 신이 숨겨놓은 네. 몇 안 되는 정말 정말 몇 안 되는 한 번 입사하면 퇴사라는 게 없는 왜냐하면 네. 자발적 퇴사를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여긴 또 캐시가 굉장히 잘 도니까 뭐 누굴 퇴사시킬 필요도 없고 되게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신이 숨겨놓은 시절에 얼마 다니시는 거예요? 딱 7개월. 7개월. 근데 그 7개월째 제가 나온 때 네. 약간 모두가 약간 제가 왜 저런 네. 미친 선택을 하는 거지? 제가 로지컬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저희 그때 대표님서부터 네. 저희 직속 상사서부터 그러니까 뭔가 네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어. 잘못 알고 있다. 네가 지금 뭔가를. 네가 지금 약간 그러니까 보통은 아 너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라고 생각하잖아요. You are different라고 생각한데 약간 미스테이크 같은데 다시 생각해. 왜냐하면 두 번 기회를 주진 않을 거야. 우리가 다시 뽑진 않아.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보통 정년퇴직까지 하고 다시 돌아와서 계약직으로 일할 만큼 네. 안정적이고 되게 워라벨도 좋고 완벽한 회사였는데 제가 7개월 만에 차고 나왔죠. 후회는 없으세요? 근데 좀 밤샐 때 조금 후회하긴 했는데 괜찮아요. 네. 근데 진짜 확실한 건 제가 그 회사에 있었으면 저 지금도 똑같은 데이터 돌리는 거 그쵸? 이런 거 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아 근데 그 이제 하버드 석사까지 졸업장 3개 네. 들고서 네.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 원서 넣으면 그냥 100% 다 잡히나요? 네. 근데 그때 우리나라 네. 기업 바로 안 가고 네. 그때 제가 그 실리콘밸리에 기반한 네. 그 회사는 뭐 좋은 얘기만 하니까 얘기해도 되겠네요. 500 글로벌 500 스타트업이라는 이제 이전에 스타트업인데 이름 바꿔서 500 글로벌이라는 네. 회사에 이제 엑셀러레이팅 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가 사실 인생의 피봇 포인트예요. 왜냐면 금융업인데 재밌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오늘 보는 스타트업 뭐 대표들이 내일은 완전 다른 사람인 거잖아요. 다른 그쵸. 스타트업이니까. 네. 그리고 갑자기 한국 마켓 하다가 막 일본도 같이 미팅을 하래요. 미국 했다가 일본 했다가 갑자기 싱가포르 했다가 막 스위스 하고 이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워킹 아웃 없어요. 거기는 100% 재택, 그다음에 언리미티드 할리데이예요. 그러니까 휴가 제한이 없어요. 네. 네가 쓸 만큼 다 써. 넷플릭스네. 그렇죠. 네. 네가 쓸 만큼 다 쓰고 네. 성과만 나오면 돼. 이런 네.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근데 휴가를 쓸 수가 없겠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휴가를 쓰면 네. 이 재밌는 스타트업 데모데이를 놓쳐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너무 재밌게 일을 했죠. 근데 그때 일을 하면서 이제 지금 회사에 컨설턴트로 들어왔어요. 거기서 사내벤처를 한번 키워보는 네. 사내 프로그램을 돌려달라 그러셔서 그 네. 프로그램을 이제 돌리고 있었는데 지금 그 다니고 있는 이 대기업 네. 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특별히 한 두 분 정도가 너무 좋았어요. 네. 약간 아마 회사를 그만둬도 네. 라이프타임에 한 내가 만약 동료를 한 다섯 명 정도만 데리고 갈 수 있으면 요 정도 중에 한 두 명인 사람들을 만났죠. 네. 네. 그래서 한 분은 엄청 육성을 해서 지금 이제 사내 벤처에 성공해서 분사를 계획하고 있고 네. 네. 한 분은 저랑 아직도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네.
이제 그 두 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의 기업에 조인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왜냐면 그 두 분이 일레인님이 안 와도 되는데 네. 일레인님이 와야 우린 될 것 같다. 이 말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네. 사실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까지 간절히 원하면 그쵸. 왜냐면 제가 이전에 회사 다닐 때 네.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갈 것 같으니까 되게 그쵸. 막 열심히 네.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진짜 그렇다니까 그쵸. 내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데 네. 단 한 명이라도 지구상에 너가 없으면 그쵸. 안 돼. 이 프로그램이 네. 하는데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그쵸. 네. 아니 이제 그런 이제 그 심적인 부분 말고도 다른 조건도 다 좋았나요? 다른 조건은 사실 이전 회사가 훨씬 좋았어요. 네, 와. 금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뭐 직위든 뭐 금전이든 뭐든 아 직위도 뭐 리드 그로스 리드였으니까 괜찮았고 그리고 그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얼른 때도 베케이션 쓰지는 못하지만 네. 있다는 게 어디니까 그쵸. 네, 어딥니까? 그리고 그때 재택이었어서 네. 제가 고양이 두 마리를 입양을 했던 네.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고양이 처음 뭔가 이렇게 털 다는 거 처음 키워봐요.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정말 너무 귀여워. 네, 네. 근데 얘를 두고 가야 돼. 그러니까 약간 마음이 좀 이렇게 울컥울컥 했어요. 그때 귀여울 때거든요. 네, 웬만할 때. 네. 지금은 좀 너무 컸죠. 네,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네. 잘 두고 나오는데 네, 네. 이 조그만 것들이 내가 없으면 어떻게 막 이런 마음으로 살던 때라서 약간 좀 그랬죠. 아 그러면은 지금 이제 네. 그 지금 몸담은 기업에서 네. 하시는 일하고 네. 그 이제 벤처캐피털 미국 네. 계셨을 때랑. 실질적 업무는 똑같나요? 어떤가요? 업무 유사한데요. 네. 그때는 이제 스타트업사 분들을 멘토링했다면 이제는 기업 내 스타트업을 멘토링을 하죠. 네. 그래서 약간 헝그리 정신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업에 성공하지 않아도 네, 그쵸. 월급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사업에 성공하지 않으면 월급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좀 그 절실함, 그러니까 그 안전망이 있는 거랑 없는 거에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차이지 사실 역량은 대기업 분들이 이 시스테틱하게 생각하는 훈련이 돼 있어서 그렇죠. 예. 뭔가 가르쳐 드리거나 뭔가 네. 교육을 하거나 이랬을 때 받아들이는 속도는 훨씬 빠르죠. 장단이 그러면, 있어요. 네. 그럼 그렇게 인적 자원이 뭔가 우수하다고 네. 한다면은 네. 왜 미국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와서 성공을 하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왜 아직까지 좀 척박한 왜 어디서 비롯된 생각하세요? 근데 저도 이제 실리콘밸리가 네. 1위고, 그 다음에 거기 있었던 도시들, 그러니까 지금 창업 생태계 순위를 보면, 네. 미국의 뉴욕, 보스턴,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뉴욕, 보스턴, 그 다음에 시애틀까지 해서 이제 탑으로 들어가고, 한국은 네. 12위란 말이에요. 12위에요? 네. 근데 우리를 앞지르는 아시안 국가도 되게 많아요. 베이징, 샹하이, 싱가포르 다 우리를 앞질러요. 근데 그 정도 우리 좀 뒤쳐졌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웬만한 동네에서 다 살아봤어요. 네. 시애틀을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다 살았고, 네. 뉴욕에서도 있었고, 보스턴에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이제 서울에서 살았잖아요. 네. 근데 보면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약간 네. 민족성의 차이인가? 일 수도 있는데, 네. 뭔가 누군가가 안 된다고 할 때, 네. 미국 애들은 약간, 이게 근데 뭐 특성일 수도 있어요. 그 동네, 약간, 약간 BS야, 이렇게 욕을 하면서. 약간 뭐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수긍해요, 자꾸. 그렇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거 안 된다니까 안 된다는 이유가 있겠지. 있겠지. 그래서 약간 그 저항하는 힘이 조금 부족하다고 할까요? 근데 그게 없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 저항하는 힘이 되게 센 분들은 한국에서도 엄청난 성공을 하죠. 그러니까 좀 자기 길을 갈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일단 네. 17살, 18살 때 대학 가잖아요. 네. 일단 분가를 해야 돼요. 갑자기? 왜냐면 네. 약간 내가 내 월세도 내보고 네. 아니 왜냐면 일단 살인적인 렌트를 잖아요. 네. 내가 딱 집에서 나오는 순간 네. 렌트비서부터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은 보면 좀 죄송한데 막 30대 중후반까지 맞아요. 어머님, 아버님 네. 되게 살면서 네. 월급을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월급이 남아 돌 거예요. 남아 돌죠. 절실하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명품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월급 받으면 6개월 할부로 긁으면 되죠. 그쵸. 왜냐하면 네, 6개월 네. 할부로 긁어도 밥은 나오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미국은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좀 명품 소비가 적은 것 같긴 해요. 저는 미국에서 단 한 번도 솔직히 길거리에서 네. 샤넬이나 에르메스 들고 다니는 언니를 못 봤어요.
아, 거기 진짜 명품이구나. 그게. 네. 여기 지하철에서 볼 수 있는데. 네. 아, 거기 지하철에서 진짜 아무래도 네. 뉴욕에서 정말 지하철 체험하는 것 같은 그런 올드머니, 뉴머니 그런 분들이 가끔 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다녔던 직장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다녔던 직장에 여성 직원이 20명이라면 단 한 명도 명품을 들지 않고요. 근데 제가 지금 다니는 저희 직장에 20분이면 여러 개 있죠. 네. 깔별로. 그 돈의 그 절실함? 이게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독립해야 돼요. 18살 되면 독립해야 돼요. 아, 근데 작가님 워낙 도전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이니까. 아, 근데 저도 네. 이게 30대 후반에 생겼잖아요. 제가 정말 슬프게도 콜롬비아 MBA 가기 네, 전까지 네, 네. 저희 부모님 댁에 얹혀 살아갖고 네, 네. 저도 그때 굉장히 많은 샤넬백을 샀었죠. 아, 그때 있었구나. 네, 시사백을 다 팔았어요, 이제. 아, 그래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그거 해봤더니 부질없다. 아니, 근데 지금 사야 되면 사세요. 뭐, 그것 때문에 너무 뭐 내가 인생 못 즐긴다 싶으면 사셔야죠, 뭐. 네.